안녕하세요. 이곳이 바로 저기 김건희가 보이는 김건희 집 앞 한남동입니다. 네, 오늘은 집회를 7시 하는데 우리 촛불을 들어봅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촛불, 2008년 이명박 항쟁 촛불, 2016년 17년 박근혜 탄핵 촛불 들었잖아. 근데 요즘엔 안 들어. 이 촛불 집회라고 말만 하지 촛불을 안 드니까 그게 거짓말이잖아. 오늘부터는 진짜 초를 들고 장관을 이루는 행진도 하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자신을 태워서 세상을 밝히는 이 촛불! 행진을 하는데 서울경찰청도가 초를 못 들게 해서 이거는 큰 문제다. 이거 국격의 문제다. 세계 언론들이 그거 알면은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는 초도 못 들게 한다. 초를 못 들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초는 그 어떤 추모나 이런 저항의 상징인데 내가 오늘 들고 가긴 했는데 다음 주에도 초를 못 들게 하면 국정조사 해야 될 사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다음에는 횃불을 들고 나올 거예요 이제. 내일아! 안녕하세요. 이곳이 바로 저기 김건희가 보이는 김건희 집 앞 한남동입니다. 오늘은 집회를 7시 하는데 우리 촛불을 들어봅시다. 우리가 미순이 여순이 촛불부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촛불, 2008년 이명박 항쟁 촛불, 2016년 17년 박근혜 탄핵 촛불 들었잖아. 근데 요즘엔 안 들어. 이 촛불 집회라고 말만 하지 촛불을 안 드니까 그게 거짓말이잖아. 오늘부터는 진짜 초를 들고 장관을 이루는 행진도 하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광화문을 수놓았던 촛불 기억나시죠? 2008년 이명박 정권의 항쟁에서 오래 기다렸던 들었던 이 촛불 생각나시죠? 박근혜 탄핵 촛불, 수백만 촛불이 광화문을 수놓은 거 기억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촛불을 들고 세상을 밝혔죠. 그런데 요즘 그보다 더 독한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매우 힘듭니다. 저는 진마다 미친 개 같은 짓을 하고 있죠. 미친 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살 달려서 밥을 많이 주고 차례나 차례나 하면 다릅니까? 미친 개는 몸뚱이가 약이고 때려잡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이곳 한강민역 2번 출구 김건희 윤석열 관장 앞에서 촛불을 들기로 했습니다. 무더위가 다가오는 7, 8, 9월에 낮에 집회하기는 많이 힘들 것 같죠. 그래서 선서는 7시에 밤에 촛불을 들고 집회를 하고 행진을 할까 하는데 여러분들 과거 촛불 들으신 분들은 생각 많이 나시죠? 다시 한번 이곳에서 수십만 수백만 촛불이 저 한남대로에서 김건희가 윤석열이 자고 있는 쉬고 있는 그 관장 앞에서 우리가 옥탑껏 소리 높여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구속을 외칠 것입니다. 과거 박근혜가 청와대 앞에서 100만 200만 촛불 시민들이 모여서 박근혜 탄핵하라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죽을 뻔했다는 소식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김건희 윤석열이 듣는 곳에서 그 앞에서 해야 윤석열 김건희한테 이 국민 무서움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거라 보고 오늘부터 매주 토요일 7시에 촛불을 들고 이곳에서 행진과 집회를 할 계획을 이채양명주가 시작했답니다. 많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라며 이 자신을 태워서 세상을 밝히는 이 촛불 지금 제가 여기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를 구속시키고 윤석열을 몰아내는 촛불이 드디어 시작되었다는 것을 전 세계에 공표하면서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진을 하는데 서울경찰청도가 초를 못 들게 해서 이거는 큰 문제다. 이건 국격의 문제다. 세계 언론들이 그거 알면은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는 초도 못 들게 한다. 초를 못 드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초는 그 어떤 추모나 이런 저항의 상징인데 이래가지고 내가 오늘 들고 가긴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벌리고 있다. 초를 못 들게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는 이건 뭐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 건지 모르지만 내가 다음 주에도 초를 못 들게 하면 국정조사 해야 될 사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다음에는 횃불을 들고 나올 거예요 이제. 초를 못 들게 하니까 석유에다가 손 뭉쳐갖고 횃불을 들고 가면 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 아무튼 첫 번째 밤에 지금 이루어진 촛불 집회인데 오늘도 좀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함께 했고
시원하게 좋아요. 낮에 진짜 2시에 4시에 집회하기 힘들잖아요. 다음 주에는 더 크게 오고 7월 달에는 한남동 김건희 집 앞 대로에 변해서 집회를 하려고 집회 신고를 하고 준비를 할 겁니다. 하여튼 다른 촛불 단체들이랑 함께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물밑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한번 하는 데까지 가야지. 어저께 봤죠. 국회의 청문회 봤죠. 저렇게 거짓말만 하고 청문회 하는데 국회의원들 화만 내고 국민들 열만 바치는데 아직도 국민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나와서 전부 거짓말만 하고 이거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세요. 국회에 맡기면 된다 하는 분도 계시는데 어제 봐요. 청문회 무서워나 해요. 선서도 왔는데 아니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국회 나와 선서도 못 오고 증언한다고 얼마나 거짓말을 하려고 미리 짜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촛불 힘으로 이 자들을 구속시키고 탄핵시키는 수밖에 없다. 어제 청문회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밤에 여름밤에 선선할 때 놀러 나오시오. 다음 주는 저기 해병대 연대가 지금 자기들이 주관해서 여기서 집회를 하니까 다음 주에는 여기에 해병대들이 전부 모일 거예요. 시민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습니다. 촛불 들고 오랜만에 촛불 들고 행진하니까 기분도 업뛰고 윤석열 금방 그냥 끌어내리고 김건희 금방 구속시킬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찰청 오늘 초못들기 한 분 내 기사 쓸 거야. 그거 이거 BBC에다가 단독으로 쓰라고 줘도 돼. 이거 세계 언론들이 특종가며 대한민국 국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촛불을 못 들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 공산주의에도 촛불은 들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한 번만 다음 주에 초를 드네 못 드네 하면 내가 행안위 쪽에 연락해서 그 담당자 불러다가 국정조사 하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거는 큰 문제다.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경찰 여러분 보고 있죠. 다음 주에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